우리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 오늘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부흥은 복음의 회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에도 이 에스겔서에 대한 내용을 인쇄물을 나누어 드리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 또 한번 오늘 생각을 하겠는데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그 이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훈련도 받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보통 다들 보면 이렇게 좋은 것이 되면 좋지만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특히 에스겔 선지자의 이 생애는 대략 한 25살 정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그렇게 봐지는데요, 한 30년 30세 그 정도부터 해서 한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쓰임 받았지 않느냐,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 놓았어요.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에 대하여서 신랄하게 하나님이 예언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예언했다는 거죠. 우리 사회는 언제부턴가 이 직설적인 말을 삼가하는 것이 미덕이 되어지고 있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도 상대방의 약점이나 허물,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말을 하지 않고 덮는 것이 기본적인 예절처럼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적나라하게 잘못과 문제와 또 아픔에 대하여서 일일이 지적을 하세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보통 이렇게 하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든지 아니면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든지 그런 거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아이 뭐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바로 이 젊은 선지자들, 이 제사장으로서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가 되었던 에스겔 같은 경우도 아주 신랄하고 적나라하게 지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여호와다 그리고 왕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왕이 아마 듣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왕뿐이겠습니까? 백성들에게 일일이 하나님이 다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백성들이 다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 때,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 저거는 목사가 혼자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냐, 뭐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 그럴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은 이 시대에도 같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와 닿지 않는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러했고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생겼는데 그때까지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그가 처음에 시작했던 때가 요시아 왕 그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이 이루어져서 대략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역을 했을 것이다. 학자들의 그런 해석이 있는 거죠.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이 나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예언을 하는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 목사들, 저도 목사입니다만 목사인 저도 목숨을 걸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 설교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면 같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 사명감이 이 시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인이 되신 목사님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한 설교들이 있어요. 고 옥하는 목사님도 그런 설교를 했고 하용조 목사님 역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설교 중간에 아마 혹시 여러분들이 방송에도 나왔기 때문에 방송 설교에도 나왔기 때문에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목사들이 설교를 제대로 안 한다. 제대로 된 설교를 안 한다.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뭐 때문에 그랬는가? 사람을 자극하고 죄를 지적하고 그런 설교들을 피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피하지 말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의 가장 큰 특징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설교를 들으셨겠습니다만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걸 두루마리로 써가지고 가서 왕 앞에 이렇게 낭독을 하니까 왕이 칼로 그 읽어나가는 부분들을 다 베는 거예요. 화로불에 던져넣는 거죠. 베어서 던지고 베어서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이런 거죠. 왜 불에 태워 죽이는 결국 그대로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 선지자 가운데 하나가 에스겔이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을 보면 우리 오늘 본문 조금 앞쪽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에스겔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게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라고 하신 3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여기 패역한 백성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랬어요.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에 가서 이 말을 외쳐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토질은 이 석회가 많다 그래요. 석회가 많다 그러면 이 석회는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두고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면 딱딱하게. 그러니까 이게 밭이 되게 하려면 자주 뒤집어야 돼요. 파서.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안 굳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주 뒤집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어야 돼요. 한 번씩. 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 마음을 한 번씩 뒤집어야 되고 뒤집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딱딱하게 굳어지면 이게 거의 바위처럼 되잖아요.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게 타죽지 이 씨앗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지금 배경이 되고 있는 이 말씀. 그러면
에스겔이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이 끌려간 그 정도의 내용을 우리 화면으로 보는데, 먼저 화면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왼쪽 아래쪽에 푸른색으로 된 중심으로 보세요. 왼쪽 아래에 보면 유다가 있어요. 그죠? 유다. 저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빨간색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끝나는 지점이 바벨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얘기. 근데 그 끌려간 다음에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더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엘람이 보이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메대가 있어요. 메대. 여러분 메대 파사 아시죠?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까지 얼마나 끌려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도상의 정확한 축적을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대략 800km가 넘습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갈 때에 성경을 보면 이 장면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요. 여기 학자들이 이야기한 거기도 하고요. 뭐 포로들을 끌고 갈 때 남녀 할 것 없이 어른, 노인, 뭐 아이들 다 끌고 가는 귀족들, 왕족들, 존귀한 자들 다 끌고 가요. 끌고 가는데 신발을 제대로 신었겠어요? 옷을 제대로 입었겠어요? 쇠사슬에 다 엮어서 끌고 갑니다. 끌고 가다가 만약에 제대로 걷지 못하고 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죽인 사람은 뭐 얌전하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칼로 그냥 팔다리를 다 자르고 그 사슬에서 빼버리고 그대로 끌고 갑니다. 또 가다가 조금 있으면 그렇게 또 다른 사람이 죽고 저 사람은 유명한 학자였고 저 사람은 유명한 제사장이었고 저 사람은 유명한 왕족이고 거기 뭐 그런 게 아무 의미 없어요. 다 끌려가다 그렇게 죽어요. 살아남은 자들이 지금 저 바벨론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에스겔이 도착하게 된 지점이 어디냐? 대략 거기가 그발강가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는데 이 그발강가라고 하는 곳이 유프라테스 강에 인접한 수로였지 않느냐 그래요.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수로. 그래서 이 여기에 델 아빕이라고 요즘 뭐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다가 정착을 시켜놔. 원래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돼.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배울지 못할 줄 알았는데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순간에 에스겔은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처럼 패역한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개인적으로 아픔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1차 그리고 2차로 끌려가는데 2차 끌려갈 때 그의 아내가 죽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기에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저기 노란색으로 칠해진 지역이 아수르 나라의 영향력, 그 바운다리에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 니누에가 있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근원이 되는 예. 요나서를 보면 바로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가 나와요. 이 니누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니누에 사람들은 대부분 전사들이었어요. 국민의 대부분이 호전적인 전사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잔악무도한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치를 떨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포로들을 죽일 때 잡아다가 우리 그 뭐 이렇게 물고기 있죠. 명태 이렇게 끼워서 말리는 것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꿰서 죽였어요. 잔악무도하기가 어느 정도였느냐 했더니 포로들을 살껍질을 벗기면서 죽였대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잔악무도한, 근데 이들이 잔악무도하다는 생각을 안 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자기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때 누구를 보내냐? 요나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는데 얼마나 그 마음에 쌓인 게 많으면 저런 인간들은, 저런 족속들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저길 보내시지만 나는 저런 자들이 구원받는 건 난 참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도망가요. 이제 뒤에 우리 보다 보면 나와요.
오늘 여기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 우리 교우들 통독하고 있죠. 에스겔서는 꼭 이번 주간에 다 통독을 끝내셔야 됩니다. 저런 아수르가 어떻게 됐느냐?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십시다.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칠되어 있는 것과 파란색 점선으로 칠된 갈대아, 바벨론, 니느웨 이렇게 쭉 해서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바벨론이 군대 이동한 장면.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멤피스라고 맨 왼쪽 아래에 있죠. 그 애굽의 멤피스 도시. 거기서 이제 군대가 출정해요. 바로의 군대가 출정해가지고 아수르의 이 군대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신흥 제국이 되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을 대적합니다. 이게 국제정세예요. 그 당시의 국제정세예요. 원래 앞에 아수르 제국 먼저 보내본 사진처럼 그렇게 확장해 내려올 때에 누가 멸망하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이번에는 애굽이, 지금도 애굽이 있죠. 이스라엘도 지금 있고. 그러나 바벨론이 없어요. 지금도 아수르도 멸망해서 없지만. 이 당시에 애굽의 바로 누거가 군대를 이끌고 지금 점선으로 보이는 저기 꼭대기 맨 위에 갈그미스까지 올라갑니다. 저 전쟁에서 아수르는 완전히 대패해버려요. 그리고 애굽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무너져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여전히 그 세력을 뻗쳐가고 있고 그리고 바벨론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이스라엘 땅은 애굽의 바로 누거가 친 애굽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요. 그런데 그 왕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쳐올라와서 그 왕을 애굽으로 끌고 가버려요. 이번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역시 왕을 세웠는데 이 왕이 또 말을 합니다. 이를 제거해버리죠. 이 과정이 바로 오늘 성경의 배경이에요. 결국 이렇게 돼서 1차 포로 끌려갔는데 1차 포로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끌어갈 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두 번째 쳐들어왔어요. 2차 포로. 그래서 그때 끌고 간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 이렇게 합쳐서 차례로 끌려가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정확한 내용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너 소리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백성들을 약하게 하고 군대를 약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적들을 유리하게 만드는 너.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들어가듯이 구덩이를 깊이 팠는데 물이 없는 웅덩이지만 거기 던져 넣어버렸어요. 때리고 맞는 일은 다반사요. 굽는 건 일반적인 거요. 모욕과 천대는 늘 받는 거요.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다가 예레미야 선지자도 결국은 그렇게 죽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전설에 의하면 톱으로 켜서 죽였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에스겔은 그나마 살아남아서 그발 강가에까지 가서 그곳에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에스겔이 예언하고 활동할 때 전혀 안 들었는데 우리 앞에서 이미 봤어요. 에스라서 포로 이후에 7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포로 위에 돌아왔을 때에 에스라서에 의하면 에스라는 학사, 율법 학사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낭독할 때에 사람들이 문을 열고 자기 집에서 달려나와서 말씀이 낭독되어지는 데에 다 구름대같이 모여 말씀을 들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회개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어요. 찬양하는 소리, 우는 소리, 회개하는 소리가 기도하는 소리가 구분이 안 됐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의 모습은 어땠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외치는데 아무도 안 들었다. 귀를 다 틀어막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매우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야 되느냐?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염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오염을 누가 시키나? 주로 목회자들이 시킨다는 거죠. 왜 오염시키는지 아까 말씀드렸어요.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이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성도들에게 이게 와닿지 않아요. 구약 성경 이 시대에도 그랬지만 이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를 때, 앞에서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한테 왕이 수염을 깎는 칼로 웃기고 있다. 매번 잘라가지고 화로불에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지난 시간 제가 주일 오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낭독,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가 열심일까, 얼마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어느 한 조사 기관의 조사, 기독교 조사 기관에 의하면 기독교인들, 한국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들 가운데 85%가 5분 이상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마른 교인인데 하루에 5분 이상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85%. 이 설문조사가 정확하다는 그건 없어도 거의 그게 맞아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우리 한국 사회의 썩은 면을 보면 예수 믿는데 여전히 세상의 부정과 비리에 그대로 노출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어 있지 않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깨끗하고 그래서 모범이 돼야 되고, 다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하나 터졌다, 뭔 얘기 나왔다 그러면 부끄럽게도 목사님들도, 실제로 이 조사에 의하면 70%가 예수는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70%가 확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불꽃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내 자녀들을 주관하시고, 이런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어떻게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행 복을 주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물론 100%가 아니니까 감사하죠. 성경을 보면 바로 이 에스겔 시대는 거의 100% 가까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본문에 우리 같이 보았던 에스겔 3장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그랬어요. 제가 들은 말이니까 말씀을 그대로 드릴게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자주 하신 내용 가운데 장맛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밥그릇을 엎어놓으면 비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간다. 그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귀를 닫고 말씀을 안 들었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귀를 막고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가? 여러분, 마음이 닫혀 있는 걸 얘기해요. 밥그릇을 엎어놨다는 마음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설교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하게, 말씀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하십시다. 너의 질병이 고침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고쳐지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데 아멘해요. 그런데 마귀가 뚜아리를 들고 들어와고 또 활동할 수 있는 통로가 뭐예요? 내 마음밭이 뭐가 돼 있었어요? 마귀가 활동하게 돼 있어요. 내 삶의 영역에 마귀들이 들어와 활동하게 돼 있어요. 그게 죄의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적하는데 그때는 아멘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 기본적인 세상의 그런 수준도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보실 때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진실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에게 이루어지고 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깨끗해지라는 말씀은 감동도 없고 아멘도 안 된다면 복이 임한다, 건강해진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때만 아멘에서는 과연 그 역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믿음도 없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사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요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밤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 교회를 목회해오는 동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이마만큼 변화되고 이마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다 되지 않는 경우, 그런 일들에 대한 문제들이 또 일어나는 부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그 말씀이 역사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내가 깨끗한, 순전한,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서 못 일어나고 있다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 두 번째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을 내 입에 넣어서 그게 내게 소화가 돼야 돼. 3절에 보면 두루마리를 내 배에 채우며 내 창자에 채우라.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라. 우리 이 자리에 어르신들 가운데는 가난하고 어려울 때 못 먹어서 허기증, 어렸을 때 허기 가져서 허기증이 허기증을 알아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도 어릴 때 허기증을 알았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좀 잘 살다가 폭삭 망해가지고 저희 집이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면 허기증이 걸리면 어떻게 되냐? 빙빙 돌아요. 그죠? 막 토할 것 같고 빙빙 돌아요. 쓰러져서 일어나질 못해요. 근데 그 허기증이 걸렸을 때 물도 잘 못 먹습니다. 근데 미움을 써서 먹이면요. 맨 처음에 먹이 안 넘어가요. 막 아파요. 여기가 다 아파요. 온몸이. 근데 그렇게 먹고 한 30분 정도 지나가면 서서히 기운이 나요. 그리고 밥맛이 돕니다. 그래서 묽은 밥부터 시작해서 밥을 먹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적인 허기증이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먼저 들어가서 그의 위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창자에 내려가서 소화가 되고 이것이 에너지가 될 때에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보면 입에 달랐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이 달다는 걸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허기증 걸린 사람 밥 먹여도요 밥만 몰라요. 먹는 자체가 힘들어요.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허기증이 걸려서 영양실조가 걸려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사단의 권세를 분별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늘 갈증나고 늘
안타깝고 마음속으로 늘 소원하지만 막상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의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 그때는 회개하지만 목사를 통해서 되는 설교는 그 목사님이 혼자 하는 얘기인가 저게 뭐 정말 제대로 하는 설교인가 이게 안 들어오게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멸망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외쳐도 예레미야가 그때까지 외쳐도 이스라엘 민족은 듣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했다는 거예요. 우연인지 모르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진 거나 우리가 남북으로 나누어진 거나 북한이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들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믿음의 세대들이 떠나 그 모습이나 이스라엘 이 시대나 이쪽에 보면 애굽 땅이고 이쪽에 저 위로 올라가면 바벨론이고 그 위에는 아수르가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저 북쪽에는 아수르같이 생긴 중국, 러시아 저쪽에 어딘지 아시죠? 저쪽에 있는 나라 이쪽에 있는 애굽 땅에 있는 어떤 나라 꼭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탁 쌓여져 있는 이 당시 이스라엘은 친애굽파 그리고 친바벨론파로 막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런 싸움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들이 너희를 도울 자들이 아니야. 회개하고 너희 마음을 찢고 너희의 모든 행실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시리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낼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에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너를 택한 것은 너희가 강해서가 아니고 똑똑하고 잘나서도 아니고 너희가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우리 민족을 향한 희망으로 봐요. 우리나라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데요. 다른 나라 가면 이런 게 흔하지 않아요. 유럽은 이미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고 미국도 지금 그 뒤를 따라가고 있고 믿음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하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비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들을 우리에게 마련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할 때 내 뱃속에 들어가고 내 창자에 채워지는 이 삶이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달게 느껴질 때까지 노력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큐티 나눔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지금 나오고 있는 말씀 속에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소원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학작품 아무리 읽고 세상의 좋은 강좌 아무리 쫓아다니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운동하는 거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들로 산으로 막 놀러 다닌다고 그것이 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마귀가 우리 집에서 떠나가고 그러지 않아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그 말씀이 내 혈관을 타고 내 몸을 움직여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는 여호와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그저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 말씀이 지금 내 몸속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그 체험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질병이 떠나가고 사단의 시험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마귀가 들어와서 귀를 막고 마음을 막고 말씀을 오염시키고 하는 사단의 그 역사에 대한 바로 내 속에서 활동하는 더러운 죄악들이에요. 그 죄악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지고 깨끗해질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말씀이 들어와도 오염돼요.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그랬단 말이죠. 오늘 에스겔 시대에 일어났던 이 문제들이 이스라엘에게도 떠나지 않았듯이 모든 시대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늘 말해요. 진짜 부흥은 여러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입니다. 여러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서 그 말씀이 역사되어질 때 진짜 부흥이고, 그런 분들이 늘어가면 교회의 부흥이 되고,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질 때 한국 사회는 깨끗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을 덮을 때에 이 민족이 복음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어가, 마음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몸에 채워지고 영혼에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께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로잡으셔서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사단의 권세가 활동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패역한 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우리 성도들이 크고도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